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서로를 미워하게 되죠. 그럴 때일수록 더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? 더 보듬어주고? 그런 가정도 있겠죠. 어딘가에는. 검사님 부모님은요? 우리 수술한 거에 말 안 했어요. 그게 뭐라고요? 지금은 안 아파요? 네, 안 아파요. 됐어요, 그럼. 또 아프면 얘기해요, 그때. 하긴 말을 해줘도 뭐 해줄 게 없네. 그래도 말해요. 병원에 옮기기라도 하게. 영훈수는 안 죽였답니다. 윤과장님이요? 무슨 뒷무슨. 윤과장이 그래요? 지 입으로? 더 봐야 알겠지만 경희님이 그날 영검사를 그 집으로 부른 거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다고요. 자요. 검사님도요. 어제도 아무 소리 안 하더니. 제가 가고 싶어졌어요, 어젯밤에 갑자기. 오래 참는다 했다. 바람쐬기 좋아하는 애가. 다녀올게요. 다녀오겠습니다. 내가 갈게. 됐어. 당신이 직접 가게? 날씨가 좋잖아. 저 가요. 입이 귀에 걸렸어, 그게 뭐라고. 아빠는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. 오랜만에 하늘 참 깨끗하다. 이게 우리나라 하늘인데. 떠나기 좋은 계절이지. 뭐야? 당신 현금 정도만 당신이 하는 장학재단에 당번 옮겨놓자. 내 재단에 800억을 기부하는 걸로 되어 있네, 내가? 거기로 옮겨놔야 재산 공개 후에 나중에 월상 복구시키지. 재단에 내가 말해놓을게. 배 안 고파? 아니. 뭐 안 먹었잖아. 괜찮아. 여보.
네, 사장님. 이창준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전에 그 공준식 검사 말입니다. 예, 일부장으로 있었고. 곧 재판에 넘겨줄 텐데 귀사 법무팀으로 가기로 했다는 거. 어느 누구 입에서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. 알고 계시죠? 예, 은행장님. 쉬시는데 죄송합니다. 오늘 좀 뵀으면 하는데. 예, 한 시간 뒤에 제 방으로 오시죠.